턱관절 장애의 개념과 치료.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께 턱관절 장애의 개념과 치료법, 주의사항 및 운동요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턱관절 장애란? 턱관절은 사람의 아래턱뼈와 얼굴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대부분의 관절은 관절집 안에서만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턱관절은 입을 약간만 벌렸을 때에는 관절집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입을 크게 벌릴 때에는 턱관절이 관절집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턱관절은 인체에서 유일하게 생리적으로 탈구가 되는 관절이며 그 크기도 다른 관절에 비해 작기 때문에 쉽게 망가지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얼굴에 가해진 충격이나 치아가 잘못 맞물리는 부정교합, 이갈이나 자세 불량 등의 잘못된 습관,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증상,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또는 턱을 좌우로 움직일 때 귀 앞에서 소리가 납니다. 진행된 증상, 입을 벌릴 때 입이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더 진행되어 심해진 증상, 턱을 옆으로 틀어 벌려도 입이 잘 벌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시기가 1, 2개월 이상 지속되면 턱관절의 관절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한편 턱관절 장애 환자들의 대부분은 두통, 목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이나 결림, 어지러움, 귀의 통증이나 귀 속이 꽉 찬 듯한 충만감, 귀 울림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기본적 주의사항. 턱관절 질환은 오랜 시간에 걸친 나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치료도 수개월 이상 걸리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음식 주의. 딱딱하고 질기거나 부피가 큰 음식을 피하고 작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큰 수저보다는 작은 수저를 사용합니다. 커피나 향료가 많이 든 음식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턱 운동 주의.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야 합니다. 턱을 꽉 물거나 혀를 앞뒤로 가져다 대지 않습니다. 하품을 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품을 할 때에는 손으로 턱을 받치거나 머리를 숙여서 가급적 입을 작게 벌립니다. 온스포. 아프거나 뻣뻣한 환부를 65도 정도의 온스포로 따뜻하게 찜질합니다. 온스포는 1회에 10분씩 하루 2, 3회 정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 주의. 턱을 괴거나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고칩니다. 높고 딱딱한 베개 대신에 낮고 넓은 베개를 사용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메거나 들지 않도록 합니다. 의자 등에 앉을 때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합니다. 긴장 완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통증이 심해지므로 사회생활이나 가정, 친구 관계 등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도록 편안하게 생활합니다. 기타 사항. 의료진으로부터 지시받은 것 이외에 자가치료는 하지 마십시오. 약물치료 중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지하고 의료진에게 문의합니다. 턱관절 장애의 치료법.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약물치료 및 따뜻한 찜질, 피부를 통해 전기적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요법, 일명 TENS,
초음파를 이용하여 이상 부위를 치료하는 초음파 치료, 스플린트나 마우스피스를 사용하는 구강장치요법, 음식을 씹는 저작근에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주사함으로써 이가리를 방지하는 보톡스 치료, 턱관절 내부에 약제를 주사하는 턱관절 세정술, 부정교합을 해소하여 턱관절에 전해지는 씹는 힘, 일명 저자갑이 균형을 이루게 하는 교정치료, 그리고 이상의 방법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턱관절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운동요법. 턱, 머리, 목의 자세를 바로잡는 운동을 시행하면 보다 나은 관절 기능과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래 6가지 운동을 각각 6번 반복하는 것을 하루에 6번 실시합니다.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시행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운동을 1분 이상 계속하지는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이 지시하는 대로만 시행합니다. 혀의 안정 위치. 혀를 입천장에 대고 소리를 낸 다음 이 위치를 유지합니다. 이때 혀의 앞부분 3분의 1을 입천장에 살짝 닿도록 하되 혀가 어느 치아에도 닿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 상하의 치아는 맞닿아 있으면 안 됩니다. 숨은 코로 쉬도록 합니다. 위와 같은 상태가 평상시에도 유지되도록 합니다. 턱관절 회전 운동. 혀를 안정 위치에 위치시킵니다. 턱관절 부위에 양손의 둘째 손가락을 대고 입을 벌리는데 턱관절에 돌출되는 부위가 손가락보다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면 입 벌리기를 중단하고 그 상태에서 입을 다뭅니다. 양쪽의 턱관절이 돌출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입을 똑바로 벌리는 것을 연습합니다. 이때 혀는 입천장에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음식을 씹도록 하면 턱관절이 탈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목 펴기. 턱을 목 가까이로 편안하게 잡아당긴 다음 그 상태에서 목을 똑바로 세웁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자세를 유지합니다. 목관절 안정 위치. 목을 안정된 위치에 두기 위하여 목 뒤에서 양손을 깍지 낍니다. 이어서 목을 똑바로 세운 다음 머리를 앞으로 숙여 턱을 몸통에 붙입니다. 목 운동. 턱을 최대한 끌어당겨 목에 붙인 자세에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도리도리 식으로 좌우로 머리 돌리기를 6회 반복합니다. 이때 턱이 목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턱을 목에 붙인 자세에서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좌우로 머리를 기울이는 것을 6회 반복합니다. 이때 턱이 목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히는 운동을 6회 반복합니다. 목 운동을 할 때에는 턱을 끌어당겨 목에 붙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상체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운동 범위를 크게 하면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 자세. 양 어깨 죽지를 뒤로 잡아당겨 젖히는 동시에 아래로 내려뜨립니다. 이때 어깨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턱관절 장애의 개념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